우리 초음파 영상에 니 구조물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알아야겠지요? 자, 우리 첫 번째, 프로브가 맞다 있는 층, 우리 여기 뭘까요? 그렇죠, 스킨이죠.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하이포, 하이퍼 하면서 얼키설키 얽혀있는 패턴, 예, 서브큐타니우스 팻입니다. 여기까지는 뭐 숄더와 크게 다르지 않죠? 자, 그 다음에 요 아주 멀티플 리니얼 라인, 여러 가닥의 실이 펼쳐진 것처럼 보여지는 요 패턴이 예, 텐던이죠. 얘는 보아하니 위치가 파텔라본이 위치하고 피머가 있는 걸 보아서 쿼드리셉스 텐던이죠, 우리 큐티. 자, 에코제니칸 라인 뒤쪽으로 까맣게 보여지는 본이죠, 파텔라본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요 두 부위는 뭘까요? 니 조인트 뒤쪽에는 패칭이 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, 우리 파텔라본 뒤쪽에 있는 패패드예요. 패과 패 사이에 하이퍼에코익하게 표현되고 있는 이 구조물은 싱어비얼리세스, 즉 플루이드가 있는 층, 완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정상적인 컨디션에서는 이 정도 스페이스를 보여주는데 우리 나중에 니조인트 패스로지에서도 좀 보겠지만 이 안에 플루이드가 고이게 되면 팻과 팻패드가 완전히 분리되어 보이고요. 하이퍼에코익한 이 층 구조의 스크니스가 두꺼워지게 되면 시노바이티스라든가 어떤 버사이티스를 의심하시게 되죠. 아래쪽에 이 에코제니칸 라인 뒤쪽에 하이퍼에코익, 그죠, 본이죠, 피머입니다. 하나 더 볼까요? 첫 번째, 스킨이죠. 어렵지 않죠, 이제? 예, 얼룩덜룩, 서브큐타니우스 패치입니다. 자, 이 부분 뭘까요? 패트하고 얼추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. 하지만, 에코제닉한 리니어 라인들, 쿼드리셉스 텐던의 트랜스버스 스킨이에요. 그리고 얘 역시, 스캔 편이나, 니 편, 패스로지 편에 들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고요. 마진을 그리자면 한 요 정도? 쿼드리셉스 텐던이 트랜스로 섹션이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. 이 하이퍼 에코익한 스페이스, 이게 아티큘라 카트리지이죠. 연골은 에코가 다운되어 있는 하이퍼 에코익하게. 자, 주의할 것은 노멀 컨디션의 카트리지는 이 스페이스가 이분한 하이퍼 에코익이에요. 이 안에 뭐 하이퍼 에코익한 솔리드한 뭐 매체들이 떠다닌다던가 아니면 에코가 굉장히 헤테로제누스하다던가 이런 경우는 노멀 컨디션이 아니라 어브노마를 의심하셔야 됩니다. 요 뒤는 뭐예요? 티비아본이죠. 티비아본의 코티칼이 여기죠. 에코제니칸 라인. 자, 초음파 빔이 코티칼에 반사돼서 뒤쪽에는 에코를 이루지 못합니다.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여지는 본의 전형적인 영상이죠.